이 사주를 며칠 전에 퀴즈로 올렸죠. 그죠? 부친이 졸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려면 뭘 해야 된다? 사주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근데, 자, 부친을 규정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1. 현재 혹은 뭐 정재 뭐. 그리고 월간 궁위. 그런데 뭘 기준으로 하는 게 훨씬 정확하다? 2번. 그런데 그래도 좀더 정확하고 싶어요. 그러면 1번은 어떤다? 참조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요 월간 이게 부친 그쵸? 그런데 이 임수 입장에서의 편재는 혹은 정재는 화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화기가 없다? 여기도 없다? 결론적으로 화기가 없으니까 그 부친을 참조할, 궁위에는 부친의 상황을 참조할 만한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좋아요. 그러면 그냥 무토를 기준으로 봅시다. 무토를 기준으로 이걸 이제 부친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친이 졸부된 이야기, 이제 졸부된 이유를 찾는 겁니다. 부친을 보니까, 야, 이 부친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다 아시냐, 뭐 이거잖아요. 근데, 부친의 월지 시공을 봐봐요. 이게 자월이죠, 그쵸? 임자예요, 무토가. 봄, 여름에, 사계도에서 봄, 여름에 활용해야 하는 에너지인데, 임자 월을 만났어요. 뭐 할까요?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쵸? 겨울에 뭘 하겠습니까, 무토에서. 그냥 눈 내리는 사냐,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실제로 부친이 엄청 가난했어요. 째지게 가난한 산골에서. 임자가 진짜 정신으로 쓰지 않는 한은 물질로는 참 박해요. 왜냐면 이거 영혼의 세계, 저승 이런 개념이잖아요. 물질로 쓰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이 있어요. 아, 그래도 자기 밑에는 뭘 깔았죠? 열매를 깔았어요. 열매. 그쵸? 그런데 이 사주 당사자 입장에서 봐도 신우를 만났어. 고로 이 신우이 원하는 시공간 환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신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병화. 정화로는 안 된다 그랬죠. 병화. 왜? 사계도에서 병, 경, 로케, 을뱅갱 이렇게 해서 열매 확장. 열매 확장할 수 있는 에너지는 분산 운동하는 병화뿐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정화는 수렴 운동하니까 그 효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야 될 것은 신우리야. 고로 화기가 있나 없나를 반드시 살펴야 돼. 근데 임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자식 자리가. 그게 뭐야 이게, 그죠? 꽝이잖아. 왜냐면 지금 화기가 필요한데, 아니 화기가 필요한 부친인데 자식이 임진이 나왔네. 그럼 여기에 임이라는 거, 임. 요거는 별볼일 없잖아요. 하지만 진? 요 놈은 조금 맛이 다르죠. 왜냐면 첫째, 수기, 수령 할수 있죠. 그죠? 두 번째, 봄에서 여름을 향해 갈수 있잖아요. 달리 표현하면 요 신금, 이 신금이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을목과 병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토라는 이 글자 하나로 이 진토가 을목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을목을 제공해서 뭐할수 있죠? 이렇게 을경 합할 수 있어요. 맞죠? 즉, 신월로는 부족했는데, 뭐가? 병화도 없어. 응? 을경 합해야 되는데, 을경, 을목도 없어. 이 부친, 무임자, 무신의 부토 부친은 여기서 뭘 원할 수 있냐 이거죠. 어둠이잖아요. 딱 이게 조폭, 뭐 깍두기, 뭐 이런 느낌, 흘러다니는 거, 뭐 운전, 뭐 이런 모양이잖아요. 느낌학적으로.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총명하게 뭐 여기에 미네랄 워터를 제공하는 신유처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임자가 똑똑해지니까. 근데 얘가 반대로 이렇게 가는데,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가 필요한데 자수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좋을 게 없잖아요. 녹슬은 기찻길이 되잖아요. 그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돈을 벌고자 어둠 속으로. 그래서 그런가? 부친이 탄광에서 개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대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아하, 이 진토는 수기 수렴할 수 있구나. 어? 요거. 고로 상대적으로 신금이 그 화기를 좋아하는 신금이 그나마 덜 부담스러운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이죠. 그럼 부친이 언제쯤이야? 부친이 언제쯤 발전할까? 당연히 이쪽 어디선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설마 이쪽에서 발전한다고 하면 이러니까 당연히 뭘 알아야 된다? 궁위의 연령을 알아야죠. 그쵸? 자, 이 부친의 연령은 46세에서 여기 54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진토는 뭐다? 부친이 54세 이후.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부친 사주가 따로 있거든. 부친 사주에서 54세가 아니라 한 49세 혹은 뭐 47세 이렇게도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이제 저기 대략적으로 그 아들 사주에서 부친 상황을 보는 거고, 부친 사주를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언제 발전해, 언제 벼락부자 돼,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두 글자의 작용이 뭔지 알았어요. 아하, 적어도 수기가 많으면 불편한 이 신호로 시공간에서 진토가 이런 을경합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작용을 해주긴 했구나. 그리고 수기를, 임자를 진토 묘지에 담음으로써 수기를 수렴하는 작용을 했구나. 그쵸? 자, 이제 결국 1번과 2번에 승부처는 어디가 있을까? 승부처는 1. 화기가 있느냐? 2. 수기를 더 줄일 수 있냐? 줄이느냐? 이런, 여기에 달렸겠죠. 그죠? 확실히. 이거 2번도 중요해요. 수기를 더 줄이느냐? 왜? 신월이 원하는 것은 병화이기 때문에 맞잖아. 그러니까 수기를 더 줄이느냐의 반대말은 병화를 늘리는 것이라는 정도는 추론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수기를 더 줄이느냐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거 하는 이유는 뭐야? 병화의 기세를 늘려서 결국은 신금 열매가 잘 익도록 하는 건데 맞죠? 자,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여기까지 봤는데, 우리가. 경자야, 이거. 아주 지랄 맞지 않아요? 여기 뭐 하자는 거예요, 경자는? 경자는 어찌됐든 수기를 줄이고 화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쥐뿔도 없어. 아니, 소뿔. 그죠? 뭐, 더 이상 뭐 방법이 뭐 있어요? 없잖아.
근데 여기에서 2번은 좀 더 키워볼까요? 2번은 그렇지 않아요. 자, 2번은 모토가 개수랑 합을해요. 두 번째, 상대적으로 이 묘진 신이 이 수기들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를 빨아먹잖아요. 그죠? 아까 자수, 경자에 자수 있는 거, 경금이 수기를 더 창궐하게 하는 것과는 맛이 틀리잖아. 개묘월을 생각하면 점점 수기가 사라지고 열기가 오른다고 그랬잖아. 고로 진토에서 그런 수기 수렴하는 작용을 했는데 묘목까지 있고 개수가 증발하는 작용이 있잖아요. 증발. 맞죠?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무게 합을 해줘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요런 임수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협자론의 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부친의 동태는 뭐죠? 쉽게 말하면 첩질하는 거지, 첩질. 안 그래요? 이걸 엄마로 볼 수, 이걸 엄마로 보고 얘를 엄마로 볼 수도 있잖아요.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무토가 좋아하는 여기 묘목 있네? 아? 이거 봐라. 어이씨, 첩에서 자식 낳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사주, 원국에서 알려주는 정보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외방 자식이래. 외장 디스크 자식인가. 하여튼 외방 자식이 묘신으로 이 안방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은 재밌잖아요. 그리고 얘가 묘목하고 진토하고 불편한 관계야. 이게 뭐죠? 다시 좀 다시 해볼게요. 무토 입장에서, 무토 입장에서 개수랑 이렇게 해서 멀리서 합을 하고 있잖아요. 1번, 2번, 그쵸? 고로 무토는 여기 부인을 기준으로 이 여인들을, 왜냐면 신중에 임수도 있으니까, 여인들을 밝힐 수 있다 이거죠. 언제? 돈이 생기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자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히나 이 계수랑 합을 합니다. 합을 하니까 이건 필연이에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러면 임수가 무토에게 중간에 낑겨서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맞아요? 왜? 무기합하는 과정에 얘는 거의 맛이 가잖아. 쓰임이 없어, 쓰임이. 왜냐? 이 신금의 열매를 확장하려면 병화가 필요한데, 무기합, 화로 화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 임수는 어떻게 된다? 찌그러진다, 찌그러. 근데 만약에, 부친이 고자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아들을 제끼고 두 번째 아들만 이뻐해요. 이런 통변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아빠는 임수를 굉장히 꼴보기 싫어하고 계수 막둥이를 겁나게 이뻐해요. 그죠? 이런 게 사주구조에서 알려주는 통변거리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통변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뭐 격국, 뭐 생극, 좌우, 용신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에서 묘한 의미들이 모두 통변거리가 돼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아버지가 첩질해서 외방 자식 낳고 이렇게 안방까지 끌고 가서 엄마가 키우네? 왜? 시간 방향이 묘목에서 신극으로 오잖아. 맞죠? 혹은 아빠가 고자였대. 뭔 바람을 피워. 아 그래? 그러면 야얘내그 늦둥이만 좋아하나 보지? 이렇게 통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핵심은 보다 이 신호들이 화기가 필요한데 이런 모양보다는 이런 모양이
수기를 줄이고 화기를 올리는 데는 훨씬 좋고 좋다. 그리고 여기 묘신, 묘신 이런 거 뭐예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쵸? 관계, 열람 이런 그 조직 이런 것들이 훨씬 잘돼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딱 무게화를 해요. 그러면서 협자로 이끼 임수는 부담스럽기는 무게 합 화로 화기를 만들어내서 신금 열매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조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 이거를 일종의 재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부친의 그 재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부친의 재물로 보면 이 무토가 계수랑 합하잖아요. 그죠? 이 협자로 끼어있는 임수는 뭐냐면 일종의 횡재 같은 거야. 원 플러스 투 이런 거 있잖아. 하나를 샀더니 두 개를 공짜로 주네. 왜냐? 모래 크기로 보면 임수가 훨씬 크잖아. 그쵸? 그것도 무기합하는 과정에 찌그러져서 어떻게 된다? 개수화 시킬 수 있는. 근데 위사주는 그런 맛이 전혀 없어요. 그냥 경자로 무겁게만 만들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무기합하는 과정에 임수를 덤으로 먹어요. 덤으로. 누구 입장에서? 무토 입장에서. 그렇잖아. 덤으로 먹을 수 있잖아. 요게 부친은 적어도 횡재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이죠. 무게합 임수를 덤으로 처먹는다. 그리고 그러니 많죠? 종류가 이런 수기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자, 이제 우리가 각도를 좀 바꿔서 봅시다. 뭘 각도를 보냐면 무토 입장, 부친 입장에서 봤어. 하지만 일간 입장에서 볼까? 일간. 일간 입장에서 보면 무토는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피해 의식. 왜요? 무기합하잖아. 이게 여자였다고 생각해봐. 임수가. 임수가 여자였다고 그러면 아주 시기 질투가 많아요. 시기, 질투, 경쟁, 도박, 남자는 투기, 한탕, 이런 게 많아. 왜냐? 임계가 개입되잖아. 아까 위사주는 임경자였잖아요. 이런 그 한탕을 노리는 성향이 훨씬 줄어들지. 근데 이 사주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상하게 피해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무기합 사이에 끼어서 무토는 임수를 조지면서 이상하게 개수만 이뻐해. 이런 피해 의식이. 근데 그거가 임계의 두 경쟁, 시기 질투로 개입되면, 왜냐면 서로 무토를 차지하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무토에게 대항하려는, 이거 잘못하면 법적 문제를 말하죠. 혹은 도박, 투기, 한탕을 노리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법적 문제가 생기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얘, 그 가장 큰 요인은 뭐다? 무기합 사이에 괜히 임수가 낑겨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얘는 이런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구조에서 임수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뭐야? 시기 질투, 도박 투기, 한탕, 그 다음에 위법 행위, 위법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무토인데 쳐맞는다. 문제 된다. 얘가 지 아버지가 졸부가 됐으니까 돈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 자 무자년 기축년에 얘는 무슨 짓을 했을까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정확하게 도박하다가 이 재산을 탕진하고 경인년에 구속됐어요.
구속. 뭐야? 여기에서 이것이 여기랑 연결되면서 두들겨 맞은 거죠. 그렇죠? 이게 뭐다? 4조 9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아이고, 오늘은 이지영 일타 강사도 해야 되고 촉술미 사명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